엘사디 두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어떻게 열어? 문 옆에 있으니까. 어디야? 문 여는 거 뭐야? 내가 그냥 열어줄게. 더비 중에서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이거 하나랑 야, 방광이 울려. 방광이 울리는걸? 짠! 여러분 안녕! 정환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인플루언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락포트라는 브랜드에서 또 행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행사장 갔다가 친구랑 차량 용품 좀 쇼핑하고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올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준비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오늘 가는 라포트라는 브랜드가 제가 처음 구두를 입문하게 해준 그런 브랜드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신입사원 대표 브랜드 그리고 구두 입문자용 브랜드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라포트라는 브랜드가 페니로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페니로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구두를 그냥 포멀한 구두를 살지 아니면 또 이제 봄 여름 다가오니까 페니로퍼를 살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코트, 셔츠, 그리고 슬랙스. 일단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오케이. 나 버스 정류장 라인 타고 갔어. 너가 거기 보여. 깜짝이야. 일단 문 열었는데. 문 어떻게 열어? 그 옆에 있으니까. 어디야? 문 여는 거 뭐야? 내가 그냥 열어줄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볼게. 시동을 꺼볼게. 문을 열어봐. 어? 문을 열어. 창문을? 미안하다야. 이게 라이브 켜. 우리 죽으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겠끔 라이브 켜. 근데 이거 너무 빠르지, 그치? 너무 빠르지? 완 70대? 어머, 세상에. 서울 전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30km로 가는 게 마음 제일 편해요. 야, 그런 거 그냥 버스 타고 지지. 그니까, 다들 그래도 주라. 없는 도로 달릴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잘 탔습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날아가지요. 지금 주님 계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지금 천국 가는 거거든요. 아무 염려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되게 공손해진다. 냄새 나면 어떡해. 원래 이 라포트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신입사원 구두 그리고 뭐 구두 입문자를 위한 구두 막 이런 별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입문용 구두라고 되게 많이 유명한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금 클래식하고 깔끔한데 이 아래가 운동화에 쓰는 아웃솔을 사용을 해가지고 착화감이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꺾여. 그러니까 구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사면 신고 일단 길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뻑뻑하고 막 귀에 다 까지잖아. 근데 이런 거는 여기도 좀 쿠션감이 있게 만들고 여기도 쿠션감이 들어가서
진짜 편하네. 여자 거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여기 라포트가 원래 맨날 구두만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두 말고도 굉장히 좀 편안한? 일반적인 기능성 신발들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이런 건 뭐야? 이거 파이톤. 너무 예쁘다. 일단 나는 이거 더비 중에서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이거 하나랑 로퍼. 로퍼는 몰라. 로퍼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 이런 느낌,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페니 로퍼라고 하는 거고, 테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테슬 로퍼인데, 살짝 테슬이 들어가 있는 로퍼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느낌이 강해서 훈전한 클래식보다는 살짝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고, 요런 페니 로퍼 같은 경우는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좀 클래식한 느낌에도 어울리는데, 일단 여기 발등 자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일단 길어보여. 두부? 슬랙스? 이런 거랑 함께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롤업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스웨이드 재질도 나와서 재질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도 또 조금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좋아해. 뭐가 나? 이게 나? 이게 나? 근데 뭉뚱한 것보다는 이게 뭔가. 그래? 근데 뭔가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여. 그지? 이게 좀 더 클래식하지? 원래 라코트는 로퍼가 제일 유명하거든. 페니 로퍼. 페니 로퍼로 해야겠어. 이걸로 하자. 오른쪽 걸로. 뭘로 하지? 나 뭘로 하지? 아니야, 그냥 이름으로 할래. 일단 방향제 사야 되고, 그 번호 그거랑 초보운전 있으면 초보운전 사. 또 뭐 살지 모르겠어요.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또 소비 요정 막 나오는 거지. 아, 여기 밑에도 있네. 이게 뭐야? 우와, 디퓨저야? 향은 흥미로워. 이것도 젖소 살까 개 살까? 걔가 귀엽긴 한데. 걔가 귀엽지. 근데 나랑은 이게 더 어울리지. 근데 이게 좀 무거워. 여러분 뭘 살까요? 이거는 이건 무슨 향이라고 해? 블랙 머스크.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머스크 향으로 댄디하고 젠틀. 난 젠틀이지. 젠틀함 나지. 자기관리에 철저한 이미지를 주는. 자기관리? 자기관리하면 또 정 아닌데. 예쁜 거 많아. 진짜 시원하긴 한데. 이거 진짜 오죠? 트레이너가 해주는데. 오. 아, 이거 어디거든. 이거 좋아. 아, 나 여기 했어. 해줘야 돼. 나 여기 가랭이 운동했단 말이야. 여기 햄스트링도 풀어주셔야 돼. 야, 방광이 울려. 방광이 울리는 걸? 잠깐만. 차량 보니? 내가 내 차량보다 아직 못 봤어. 역대 대학민과? 페토치니? 페토치니. 에이스팀의 피자, 크런치 포르마지오 피자랑? 크런치 포르마지오. 포르마지오는 뭐야? 그 시켜보면 알겠지. 누룽지야? 여러분 저는 차량 방향제 사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 오늘 이탈리안 먹을 거예요. 이탈리안 까르보나라랑 리코타 치즈 샐러드. 거의 뭐 잔디 맛이죠. 안 먹거든요. 야채 안 먹거든요. 이거는 내 거. 요거는 내 거.
엘사디 두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에 소스가 들어온가 봐. 소스는 왜 내 얼굴에밖에 안 담는 거니? 요게 짠가 봐요. 오, 근데 내 카메라 좋다, 이거. 나 왜 몰라? 짠. 여러분, 일단 저희는 오늘 이제 일정을 다 끝냈고요. 저는 아직 큰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친구가 의정부사인데 이 친구를 의정부에다가 데려다주고 또 저 혼자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Let's go.